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움직임 살펴봅니다. 오현석 삼성증권 채권분석팀장입니다. 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지만 환율은 어제 오늘 이틀 하락합니다. 워낙 강세라는 건데요. 예, 분위기 좀 봐주십시오. 예, 금일 외환시장은 전일 종가 대비 1.9원 하락한 1137원으로 시작해서요. 현재 1137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이후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환율 등락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라는 전망 때문에 현재도 외환시장에서는 긴장감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지난달 20일에 방송사 은행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발표와 함께 정유사 중심의 결제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1141원까지 상승했었는데요. 결국 그 롱 포지션의 청산과 내고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1135원대까지 하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간 1140원대에서 달러 롱 포지션이 청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4월 15일, 예, 김일성 생일인데요. 그 전에는 군사행동을 좀 자제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4월 15일 이후에도 북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여전히 변동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게 발표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2분기 중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달러는 유로화 대비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엔화 역시 일본의 그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발표 이후에 달러의 환율이 100엔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되거나 해소가 된 이후로는 환율은 1100원대까지 하락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오후장 역시 워치콘이 2단계로 격상됐다는 뉴스와 북한에서 액체 연료 주입이 끝났다는 보도 등에 따라서 환율은 북한 측 동향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 상승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135원에서 1145원 그 선에서 종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이어서 채권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정부 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은 북한 이슈보다는 내일 열릴 이제 4월 금통위 그리고 정부의 추경 규모 등에 이제 관심이 좀 쏠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2013년도 연간 성장률을 얼마나 수정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 발표가 금통위 이후라는 점 때문에 추경을 감안하지 않은 연간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얼마로 제시할 것인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성장률 전망의 수정폭에 따라서는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참여 기관들이 기준금리가 2.75%에서 2.5%까지 25BP 인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금리가 만기 3년 기준으로 2.48% 수준이고 이 레벨이 기준금리를 두 번 인하한 정도를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금리를 실질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2.5%를 하회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동결되거나 아니면 50BP 인하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변동성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순유입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금리가 좀 빠르게 하락한 그 감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하려는 투자자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금리는 현재 레벨에서의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금통위에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이 된다면 금주 채권 금리는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2.45%에서 2.55%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경 예산 규모에 채권 시장의 관심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금리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중립적이겠죠. 예. 네네. 삼성증권 채권 분석팀 오연석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